저희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와, 16년 센터 리턴들. 네? 16년 센터 리턴들. 네, 그 줄이 끊어지고 이제 잠시만 줄을 교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기타를 빌렸을 수 있냐고 했는데 저도 뭐 썩 기분이 좋진 않기 때문에 네. 귀빈 소개를 조금 더 아까 소개할 만큼 했는데 그 일단 여기 어딘가에 그 이 공간에 여러 세입자 중 한 명이 최동훈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LP가 저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CD도 있고 LP도 있고 한데 LP를 제작한 박종명 선생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LP 많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P하고 이게 뭐 전 CD하고 LP하고 비교하면은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LP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그 마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원 자체가 좀 다릅니다, CD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이제 저희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귀빈을 소개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까먹었는데 저쪽에 이번 비디오 작업을 전체를 다 같이 한 김혜슬 안무가 그러니까 문플레이라고 하고 있는 현대무용 기반의 어떤 단체를 이끌고 오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센네이 없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예요. 최근에 그 람마 2분의 1이 넷플릭스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1화를 보다가 다 못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건 아니고 백영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소리 들리시나요? 대충? 네, 들어와요. 네? 들어오진 않나요? 오,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잠시만요. 됐다. 지금 나오나요? 음악 안 들어오나요? 제가 지금 기타 풀로 당겼는데 안 들어오나요? 잠시만요. 그리컬 부담으로 뭐지? 나 아까도 안 들어오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연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힘끄림에 의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성격 안 좋고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친구들은 다 뜯어먹으려고 영심이 뜯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가족들은 영심이한테 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는 제가 태어나서 본 애니메이션은 가장 잔혹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드리고 선생님들 뭐 연주하고 싶으면 연주하셔야 되는데 초견으로 할 수 있죠?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나는 아이 영심이 보고 싶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에바 에바 세상에도 좋아 넌 아직 어린 그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네. 네. 갑자기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해봤네. 벌써? 와. 멋있다. 들어와요? 와. 진짜.
행동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음악 가장 잘합니다. 너무 잘 돼. 아까 저희가 테크니파하게 포크기타 안 들렸던 게 결국 제 죄였던 것 같아요. 조율까지 돼 있어. 이어 가보겠습니다. 다음 곡 단편선의 얼리 히트 넘버 중 하나인데요. 동행하겠습니다.
흔들리기만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네. 나쁜 소식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칼로리 소비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칼로리 소비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더 자유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대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나쁜 소식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그 어쨌든 엔트로피라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으로서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고 싶은 만큼만 낼 수 있다는 거. 세상이란 것은 이렇듯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무슨 말이지? 그 음반을 만들다 보면은요, 되게 별로인 게 하나가 있는데, 아니 별로인 건 정말 많아요. 별로인 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별로인 게 뭐냐면 타이틀곡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이틀곡이라는 것은 타이틀곡이란 명칭만 봐도 음원 만세 타이틀곡 음원 만세가 아닌가 하는데 한국에서 타이틀곡은요, 음반을 낸다면 활동하는 곡. 그 타이틀곡이라고 얘기해요. 전 그래서 이게 어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곡들은 후속곡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때면 텔미 텔미를 부른 다음에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하지만 그 음반의 제목은 테이미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한 개만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싱글을 하나 낸다면 싱글 앨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앨범 13집을 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씨발 조용필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앨범이라는 거는요 앨범이고 EP는 EP고 싱글은 싱글입니다. 여기 싱글 앨범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그거 내가 여기서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개털립니다. 그 장효범 선생님 들리십니까? 장효범 선생님 맥주 한 잔만 더 부탁드리고요. 혹시 선생님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세잔 주세요. 너가 괜찮은 나도 알고 있어. 너는 충분해.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은 저기 타이틀곡이고요. 후속곡이 아니고 타이틀곡인데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은 남은 생에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이 제목을 배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는지.
전혜동 선생님.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관료를 내야 되고 이 대관 시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곡도 오래된 곡을 하나 할 거고요. 저희 세 곡 남았습니다. 저희는 좋아요. 다음 곡은요, 이상한 곡입니다. 언젠가
Oh!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 되게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상태. 그럼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악 단세
방금 합성한 여유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신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지 않아도 어떤 공통적인 감각에 의해 가지고 함께 어떤 심볼릭한 것들, 어떤 윤리들,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 공유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어떤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사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앵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죠. 아, 옷 관해요. 아무래도 뭐 꽃이 옷 관해 관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을 어떤 우리가 강요하는 순간 우리 어떤 무언가는 강요해주세요. 지금 제가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 한번 앵콜곡을 연주하고 끝내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가지고 앵콜은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여기 있는 장미님이란 분은 둘이서 그들이 기획하냐는 밴드로 2004년에 꽁대 앞에서 처음 공연을 시작했었어요. 그 밴드에 그 밴드가 부른 음악 중에 이 순간 이런 음악이 있어요.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아, 개인이네. 참 끝나고요. 저쪽에서 사인을 할 겁니다. LP나 CD나 구매하신 것들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보너스로 사인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끝난 다음에도 여기는 한 2, 30분 정도는 이제 조금 머물, 어차피 사인 받으실 분들 계셨으면 그때도 선곡한 음악들이 좀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음악을 듣다가 가셔주고요. 네, 이 순간 연주해보겠습니다. 내게 알 수 없는 건 무한한 감동과 암흑의 잠들 너를 다시 안고 싶어 순간이 느낌이 되어 잡으려고 멀리 떠나 너를 다시 만지고 싶어.
존보맨 처음 쳐야 된다고. 존보맨 처음 쳐야 돼. 할 수 있을까? 저 이거 연습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데모 버전 아직 그래도 쇼케이스에 원래 좀 못하는 거 들려드리는 게 이렇게 못하는데 이 정도 잘하게 됐다 이런 어떤 서사들이 있으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네. 단편동화 사운드 때 연주했던 곡인데요 연애라는 곡 잘 기대치를 낮춰요 졸라 못해요 아직 뭐가 잘 안 돼 있어서 너무 자신 없어요 우리 화계